반갑습니다. 박수입니다. 김수민입니다. 오늘 우리 회장님 초대로 이렇게 제가 마산에 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버스 타고 왔는데 우리 또 회장님 직접 오셔가지고 저를 취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, 그리고 실은 제가 가정주, 대학 졸업, 가정주부로 28년, 30년 가까이 가정주부로 있었어요. 그래서 뒤늦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갖고, 네가 작곡을 갖다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, 이런 사인이 왔어. 그래서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해갖고 해서 했는데, 그 뒤부터는 문을 너무 많이 열어주셔가지고, 제가 서울, 아이들이 그때는 서울에 대학교 다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을 갔다가 휴가를 줬어요, 남편이. 그래서 그게 초대가 돼가지고 굉장히 활동 많이 하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까지 너무 실은 제가 부족한데도 너무 해서, 그래서 작곡을 그 뒤부터 계속 했어요. 그래서 오늘까지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이 아름다운 우리 마산 예양의 도시인데 제가 잘 오질 못했어요. 진짜 나 한 번도 안 왔던 기억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또 한 번 온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제가 몇년 만에 왔는데 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제 작곡가로서 기쁜 것은 제 곡을 연주해 줄 때 너무 기뻐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곡을 찾아서 연주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, 가을도 무르익었는데 이런 계절에 마산에서 이렇게 가곡 부르기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점이 상당히 반갑습니다. 제가 제일 처음에 마산 가곡 부르기에 참석했을 때가 2010년도 10월 26일이었어요. 그때 마산 올 때 오는 방법 잘 몰라서 기차 타고 와서 이 마산 가곡 부르기를 참석하고 그때 늦은 밤에 가기도 했었는데, 오늘 이렇게 밝은 시간대에 하니까 또 운전해서 오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여러 가지로 즐거운데요. 또 이 시 가을 서정은 선생님께서 저희 시집을 한번 그 주면 내가 좋은 시를 골라서 작곡을 한번 해보겠다 하셔서 시집을 한권 드렸더니 그 중에서 선생님께서 제가 지정한 것은 하나도 없고 선생님께서 시를 하나 골라서 작곡을 하게 됐다고 보내오신 곡이 2019년도에 겨울에 이 곡을 작곡하게 되셔서 지금 합창곡으로도 불려지고 있고 우리나라 국악방송에서 가곡을 또 틀어주는 시간에 요즘 많이 이렇게 들려주고 있고요.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저는 가을 노래, 가을 서정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돼서 더없이 반갑고, 김성애 선생님의 노래가 또 여러 서정 가곡 중에서도 유심히 좋은 노래가 많아서 선생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된 걸 반갑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